안녕하세요. 유진성 병약입니다. 오늘은 사주 강의라는 것보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주 원국에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한자라도 있는 사람들, 혹은 두자 겹쳐 있는 사람들 더욱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원국에서 술과 술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 미가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 겹쳐 있는 사람들, 술과 미가 겹쳐 있는 사람들, 여기는 더욱더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 2024년도 9월 20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이 시기에 혹시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한번 이 시기가 어떤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주 원국에서 예를 들면 술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미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시 태어난 날짜에서 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달에서 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에서 술, 미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술이 있는 사람들, 미가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 겹쳐 있는 사람들, 미 이렇게 겹쳐 있는 사람들, 술이 겹쳐 있는 사람들, 어떤 부분 골이 아플 것이다. 갑진년 굉장히 지금 작년 2023년도 23년도 10월달부터 지금은 여러가지 복잡하고 힘든 걸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왔을 것이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 한자만 있어도 근데 두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지금도 힘들고 골이 아프다. 뇌가 아프다. 왜? 막혀 있으니까 이걸 이야기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배우자 자리에, 주거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태어난 시 직장 자리, 사업장 자리에 막혀 있는데 태어난 월지 상해운에서 막혀 있느냐, 태어난 연도에서 이렇게 막혀 있느냐. 연도에 막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많이 힘듭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진년 돌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간목과 일간을, 간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특히 더욱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간목, 을목을 갖고 있으면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6월 20일에서 7월달, 7월 30일 사이도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난달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9월 20일에서 11월을 다시 이때 또 한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겁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슬기롭게 피해라 이걸 이야기해줘. 이 시기를 좀 피해서 가시라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뇌가 아프고 문제가 더 커지고 그렇다니까 정면 승부 걸지 말고 피하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개가 있어도 인자가 술인자 하나만 있어도 지금 힘들었는데 이런 이게 두 개가 있으니 두 개 있으면 더 힘든데 이 달이 유달에서 술달로 넘어가는 즈음인데 이 9월 20일부터 또 빡빡하게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9월 20일이나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과연 이 시기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술, 미가, 지지에 깔려있다면 한 자라도 깔려있다면 두 자가 깔려있다면 더욱더 그렇고 힘드니까 이 시기를 슬기롭게 피해가자. 몸으로서 때우지 말고 돈으로 때우지 말고 오히려 슬기롭게 피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주 강의가 아니라 참고해보시라. 저한테 사주 상담 받는 분들은 디테일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사주 저하고 상관이 없이 가시는 분이 있고 상담 안 받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계획이 있다면 이 시기가 참고해봐라. 그러면 그 증거를 내라. 올해 작년 10월부터 빡빡하고 힘들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사방이 많이 막혀 있다. 그러다가 저는 6월 20일, 7월 20일도 내가 골이 아팠다. 지난달도 골이 아팠다는 걸 이야기해 줄게요. 그런데 이 달 또한 뭐냐? 골이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때우지 말고 돈으로 때우지 말고 이 시기를 피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할 때 그때 쏟아부어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주 원국에 술과 미가 있는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겹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술이 있고 여기에 미가 있거나 술술이 있거나 미미가 있거나 어쨌든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술과 미가 두 개 이상 겹쳐 있다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게 작년 10월 6일도 힘들었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정면 승부하면 손실 보고 깨집니다. 갑목격에 있어서 을목격에 있어서 갑진이 들어온과 동시에 지는 재성이니까 돈에 관계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갖고 나를 막아놓으니 이 간목 을목이 고사된다. 그러니까 뭐냐 자기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니까 신경이 신경성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소가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안 풀리니까 막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저는 술미가 있는 사람들 혹시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술과 미가 있고 또 겹쳐 있는 사람이라면 한자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달을 좀 참고 주의를 하라. 이 시기를 좀 주의하시라 이걸 이야기로 이 시기에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말고 피해가라. 부자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참으로 마음고생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건강 문제도 이런 시기에는 아프면은 갑작스럽게 많이 아플 수가 있다. 올해 갑진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서 한자라도 있는 사람 특히 두자 이상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달은 여러 가지 좀 참고하고 주의하라. 재성이 들어와서 그때 이 갑목 을목에는 재성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로 골치 아플 것이요. 재성 토 남자는 여자, 돈, 사업적인 모든 부분에서 힘들고 골치가 아플 것이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재성이 들어서 돈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 시기는 피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술미가 있는 사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